네, 급한 마음에 음성이 겹쳤습니다. 내일을 향해 쏴라. 또 쏴봐야 되겠죠. 동양증권의 이강희 부장 연결합니다. 이 부장님, 네, 안녕하십니까. 내일을 네. 향해 쏴야 되는데 뭘 근거로 쏴볼까요? 그렇습니다. 요즘에 뭐 잘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네. 그러니까, 쏘긴 쏘는데 좀 짧게 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장에서는. 뭐 내일의 이제 주요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, 일단 이제 포인트는 이제 LG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있습니다. 지금 뭐 예상치는, 네, 영업이익이 한 4,400억, 뭐 많게는 한 4,600억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오늘 그에 따라서 이제 쇼커버링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, 이게 뭐 내일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고,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애플 실적이 나오면서 이 기술주가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조정을 받느냐 이런 이제 분수령에 좀 있고, 그다음에 좀 주목할 것은 이제 비아트론이라는 이 아몰레드 장비 디스플레이 업체인데, 이게 지금 오늘과 내일 이제 공모 청약을 하고 이제 다음 네, 5월 4일 날 네, 시장에 이제 거래가 됐죠. 좀, 최근 이제 기술주 중에서, 네, 상장되는 종목 중에 좀 관심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. 자, 이 중에서, 네, 내일장 주요 일정과 맞물린 종목, 네,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, 네, LG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LG전자. 지금 뭐 예상, 네, 가격이, 예, 지금 제 주가가 78,700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, 그동안 워낙 그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. 네, 공매도를 좀 많이 했고, 오늘 이제 쇼커버링이 좀 두르면서 5% 가까운 네,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일단 네, 한 7만 한 8천 원 뭐 이하로 네, 조정 시좀 접근. 네, 목표가는 뭐 중장기로는 한 10만 원 정도, 단기로는 한 8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, 뭐 손절가는 7만 3천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네, 실적 호전주 그리고 쇼커버링 이두 개가 LG전자의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내일을 향해 싸라. 동양증권의 이강해 부장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LG전자를 내일 보신다고요? 알겠습니다. 애플에 근거한 LG전자.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돈 말씀 고맙습니다.